여러분 이건 전혀 잔인한 게 아닙니다. 이거 얘네 코로나균이라고 생각하세요. 코로나를 태우는 중입니다. 어, 무거워 무거워. 그치 얘는 백신인 거. 백신 다 죽는다. 야. 야. 이거 맨 아래만 읽으면 됩니다. 참고, 해피게임은 해피한 게임이 아닙니다. 자, 저번에 데모로 재밌게 플레이했던 해피게임 정식 출시가 되고 한동안 제가 바빠서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뒤늦게나마 한번 플레이해보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왜 처음 하기가 아니라 이어하기로 되어 있죠? 어, 데모의 플레이가 저장이 돼 있네요. 아, 요즘 게임들은 데모 플레이 한 거를 세이브 데이터를 저장해놨다가 정식 발매가 되면은 그냥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 근데 뭐 데모를 아직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처음부터 합시다. 제목만 해피게임이지 완전 미친 게임입니다. 절대 해피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알아요? 이거 만든 제작진이 원래 되게 힐링 게임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아 근데 개인적으로 힐링 그... 이 제작진들이 만든 힐링 게임 별로 안 좋아하기는 했습니다. 힐링이라고는 하는데 뭔가 애들이 살짝 정신사납고 좀 징그럽게 생겨가지고 좀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오히려 공포게임 이렇게 만드니까는 훨씬 좋잖아, 분위기가.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캐릭터를 조종할 수 있죠. 쭉 바로 따주고 쭉 꺼내주고 자, 어우, 감광성 경고 이거 진짜 세게 때려야 돼. 뭐지? 눈뽕 조심하세요, 다들. 뭐 어떻게 하라고? 뜯겨 나왔어. Oh no. 마트로스티카. 마트로스티카 2, 마트로스티카 3. 덜렁덜렁. 뭐야? 화면 왜 나왔어? 자, 흔들어서. 마트로시카를 슬프게 만들어줍시다. 우리는 너를 기쁘게 할 삼총사, 너도 빨리 웃어보렴. 아니, 애초에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것부터가 말이 안 돼. 난 이미 죽은 걸까? 어. 그 촉구공이 여기 있어. 따라가자. 뻥이야. 데모와 같이 널 모른 척 해주지. 어? 막혀있어요. 얘가 니 공 먹었어. 켜. 이걸 내려. 됐다. 꽂아. 뭐지?
이걸 내리고 이걸 얘한테 줘. 그리고 이걸 다시 내리면 짜잔 여기로 가래요. 일단 버튼 눌러주고 왜 익숙하냐고? 데모 영상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이것들을 내려주면은 원숭이 머리, 자. 아, 너무 귀엽게 생겼다. 우리 히쁨이한테도 하나 사줘야겠어. 기겁하지 않을까? 자, 됐다. 전혀 활기찬 음악이 아닌데? 아우, 야, 눈뽕 진짜 미쳤다. 뭐야, 이거. 어우, 시끄러워. 애가 조금씩 괴로워하고 있어요. 아우, 미쳐! 죽어, 죽어! 다 부서졌네. 아니, 부서진 인형들을 보고도 전혀 쫄질 않아. 그냥 축구공 보면 기분이 좋아.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 강한 아이일지도. 저도 이 아이처럼 뭔가 하나 좋은 걸 얻으면은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훈 있는 척 하지 말라고! 저기요? 손이 마냥, 아니, 마치 펌프질 하는 것 마냥,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전 뭐여? 뭐 어떻게 하라고. 이제 왼쪽 손을 펌프질 해줘야 되네. 안녕, 난 이 고민형의 영혼이야. 네가 날 불러줬구나. 이제 소원 세 가지를 말해보렴. 콕! 어? 왜 손도 개징그럽게 생겼어. 윙? 이게 뭐죠? 어? 반으로 갈라지는데? 잠깐만, 데모에 이런 게 있었나? 아닌가? 끝! 데모 지나지 않았냐? 에이, 기억이 없어. 으아! 역시나 축구공만 있으면은 언제나 밝은 우리의 주인공. 뒤에 아이들의 그림자가 조금씩 조금씩 보이는데? 어우. 여기는 확실하게 처음 아니에요? 여긴 처음 같은데? 어, 아니구나. 얘를 보니까 알겠다. 어, 봤던 데다. 얘 기억나. 뭐지? 돌릴 수 있어. 어. 손을 이렇게 들고 쭉 해서 볼에 맞추는 거야. 어. 볼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들어 올려요. 이렇게. 떨어졌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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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냥 보내줄 리가 없지. 그치, 빨리 뛰어 뛰어 뛰어. 데모 확실하게 기억해. 내가 뛰면 얘도 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천천히. 내가 더 이상 조종하지도 않는데 그냥.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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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와, 언제 그랬냐는데 또. 와, 나였으면은 지금 똥오줌 다 싸고 진짜 막 미친듯이 울었을 것 같은데. 얘가 참 강해요. 축구공만 품에 안겨주면은 뭐든지 다 이겨낼 것 같은. 으악! 아우, 눈이야. 어? 여기서부터 확실하게 처음인 것 같은데? 근데 난 날 못 믿겠어. 이렇게 합치면 되는 거겠죠? 오잉? 이거를 어디에다 꽂을까? 목마! 그렇지. 아, 근데 효과음이 매우 불쾌해요. 아, 점점 격하게 타는 거구나. 어우, 너무 격한. 오, 다시 잘 타네. 어, 고개를 한 거였군요. 이건 어디다가 둬야 되죠? 요건가? 아, 기차 같은데, 소리가. 어, 오, 이렇게 효과음으로 넌지시 알려주는구나. 이게 뭐지? 망치. 동물의 손. 쇠사슬. 의미가 있나? 괴물의 입. 이거는 그거네요. 온나무차. 맞아? 태엽! 태엽이 떨어졌다. 태엽. 오, 여기. 태엽을 감고. 뭐지? 이 인형의 머리가 이상해졌다. 왜 좋아하고 있어, 주인공아? 어? 여기에 반응해요. 일단 가게 한 다음에? 안 닿는데? 조금만 돌려볼까? 조금만 돌려지지가 않네. 애들이 힘이 없어. 부품이 없어서 그런가? 주인공한테 줄 수도 없고, 이거. 아, 달리게 하고, 머리를 잡아 뜯고 싶었는데, 그건 안 되네요. 마우스가 사라져요, 그냥. 아, 얘한테 닿겠다, 머리. 너 잡을래? 잡아. 어, 잡혔다. 잡아. 어, 잡고 있어? 나 간다 해! 어, 얘가 힘이 좋아. 오, 좋아요. 잘했어요. 이제 이걸 여기에다가? 아우, 야, 왜 이래, 진짜.
아니 뭐야 이게. 잡고 있어봐. 왜 이래. 어? 이거 미키마우스 손 아니에요? 오! 떨어졌어. 이건 여, 누가 봐도 여기고? 보인? 너 뭐여? 자. 어? 오, 주인공이 한 팩이 하는데? 어? 여기가 아닌가? 여긴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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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거의 그냥 헬멧 수준인데요. 이 안에 얼굴 넣어도 되겠다. 엥? 왜 샴상둥이야? 얜 뭐야? 이거 너 가져. 이거를 여기다 넣어. 아, 머리를 계속 뽑아봤자 의미가 없었던 거네. 멀쩡한 인형 머리를 이렇게 얻었었어요. 자, 손. 니가 물어. 어머. 에? 에? 어. 큐브조가. 하사빔! 크. 이거 공포게임 아닌데요? 힐링 게임인데 만족 게 만족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지금 편안하구만. 가운데 왼쪽 오른쪽 가운데. 어 뭐야 사기 쳤어 이 새끼. 웃어? 얘가 보고 있는 방향인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네? 이번엔 제대로 숨어있네요? 아니! 점점 쉽게 하는데 아 이게 규칙이 있는 건가? 얘 카드샤크 기술 써! 카드샤크가 무슨 게임인지 모르신다면 오른쪽 위에 링크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재밌어요. 어? 아. 아, 야바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리머리를 얻는 게 중요한 거였군요. 네. 그렇군요. 에? 소리 봐! 어? 이거 약간 그 요즘에 유행하는 닭 인형 있잖아요. 그 자동차 배기구에다 꽂아놓고 비슷한데? 어? 더 안 당겨져.
뭐야 귀여워. 어? 아 여기구나. 에? 내가 뭘 먹은 거지? 얘가 이걸 딱 던질 때 정확하게 슛! 안 돼! 아, 완전히 던질 때 꺼내야 되네. 오케이. 던져! 슛! 삿! 착! 됐어. 촛불이 있죠? 신나네. 아, 춤 잘 추는데. 던져. 던져. 핫! 넣었죠? 아, 진짜 춤 격하게 잘 추네. 와, 팔 돌리는 스킬이. 어? 어? 아, 까비. 여기 불도 꺼지네? 춤추게 하고 오른쪽 먼저 꺼내야 되네요. 됐다! 아니 이게 처음엔 되게 징그러웠는데 가면 갈수록 힐링인데? 아 너무 웃겨. 아우, 야, 근데 저 감광성은, 아우, 적응이 안 된다. 눈이 너무 아파. 뭐야, 여기는. 고슴도치 등을 확대한 거 아닐까요? 얘네들은 다 이끼, 뭐, 그, 뭐야, 벌레 있잖아. 저 진드기, 이런 애들이고. 헉, 그럼 나도 진드기 중 하나인 건가? 뭐, 뭐야, 뒤에 가시. 오! 결국엔 축구공을 얻었어요. 오, 뭐야. 엥? 꿈에서 깼더니 진짜 축구공이 있어. 어? 뭐야? 아직 꿈속인가? 뭐지? 다시 강제로 재웠어. 저 녀석의 정체가 뭘까요? 아까 나 축구공 뺏길 때도 얘가 잠깐 나타났었거든? 어? 내가 쳐다보니까 사라지네? 어, 어떻게 인형 빠졌어? 얘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건가? 아니, 여러분, 애초에 이 게임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 야, 밝은 곳에서 보니까 얘가 제일 무섭게 생겼는데? 아까 흑백으로만 있었을 때는 별로 안 느꼈는데 눈이 되게 무섭게 생겼다, 너. 이거 옷? 뭐, 어떡해. 어, 저 인형. 아, 뭐야, 토끼도 여드름 있어. 토끼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드래그에서 이동. 어, 뭐야. 저 움직임이 이상해. 방금 버그였나? 종을 치면은 구멍이 열리는 건가? 나도 울릴래. 자,
자, 잡고 흔들어 제껴. 근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 보이는데? 엥? 에? 헐! 아! 아! 아, 죽는! 에? 뭐지? 반대로 가보자, 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려와. 잡아. 어, 이제 바로 도망부터 간다. 그래도 잡힌다! 도대체 뭘 어쩌란 거냐. 아, 이거 상호작용 가능한 건가? 엥? 자. 어? 뭐야. 애들이. 먹을래? 어, 반응한다. 일단 기다려봐. 너네가 아까 내 토끼 인형 가지고 갔잖아. 아, 여기서 하나씩 뭐 줄 수 있나 본데요? 귀여워. 자. 아, 알 것 같아. 야, 당근 다 내놔. 다시 뱉어. 얘네 미끼로 쓰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내가 왼쪽으로 달리잖아. 무조건 왼쪽으로 달리게 되니까. 일로 와봐. 얘네들은 행복할까? 어? 뭐야? 종이 밝아졌는데? 뛴다. 오! 역시나! 미끼로 쓸 수 있어요? 바로? 오케이. 절대 못 따라오지? 구멍 속으로! 도망쳐! 같은 세계인데 토끼가 더 많아. 우와, 당근 개커. 안 뽑히는데. 너 어디 가? 아, 같이 뽑아 주려고 하는구나. 이건 뭐지? 뭐야, 여기 왜 단두대가 있어? 어? 뭐야, 토끼들 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먹을래? 만족했어? 이제 커다란 거 뺄 필요 없는 건가? 토해봐. 이리 와봐. 이번에도 같은 맥락으로
얘를 어그로 끌게 하고 한번 해볼게요.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이게 완전히 만족이 돼야 종이 좋은 표정을 짓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바로 잡힐 것 같은데. 무서워! 무서워! 왜 이렇게 빨리 소화해! 왜! 안 돼! 토끼가 나 한, 아니 저, 쟤 하나밖에 없는데? 이 버튼이 뭘까? 아 뭐야, 나 아까 상호작용 안 됐는데? 오케이. 얘가 지금 내 왼편에 있거든, 항상? 그니까. 아니. 어? 쟤 저기 딱 저 위치에 있네. 야, 너 어떻게 되나 보자. 올라가면? 어? 아, 두 마리로 그 분열되네. 먹지 못하네. 위로 올라가자.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제대로 내려 찍으면? 오, 오케이. 너 여기 또 있어. 이렇게 세 마리 만드는 거네. 아메바야? 자! 인원이 많아졌으니까 이제 거대 당근을 뽑을 수 있어. 나도. 당겨! 야! 역시 사람이 모이면 안 되는 게 없군. 너네 거기서 뭐 하니? 어, 못 나와. 어떻게 해야 되지? 오, 얘는 빠져나오네요. 이걸 먹여달라고? 먹여달라고가 아니라 지가 먹네? 이거 맞아? 뭐 어쨌든 시간은 엄청 끌 수 있겠다. 어, 딱 봐도 지금 그 종도 지금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 튀어! 이거 먹을 때 꽤나 고생할 것 같은데, 저 친구? 어, 오래 걸리네. 어? 잠깐만. 어? 어? 어, 됐다, 와. 박혀있는 애들도 빼서 먹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아 뭐야, 계속 같은 세계야. 근데 이번엔 토끼가 아니라 심장이네요. 하트. 오, 얘네를 들 수 있어요. 뭐지? 귀여워. 뭔가 좀 불편하게 생겼는데 귀여워. 그게 이 게임의 매력인 것 같아요. 뭐지, 이 바구니는? 엥? 오잉?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두된 것 같은데? 어? 날 여기 있게 할 수 있나? 안 되네. 어? 곰인형을 뺏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안 놓네. 아, 얘가 집어 던질 때 가져가면 되겠구나. 어머! 미안! 너네 화나면 터지는구나. 어? 뭐야 이거. 오, 무대에 세웠더니 애들이 좋아해요.
저 어디가? 저렇게 한 명씩 계속 왼쪽으로 가네? 다들 특기가 아주 뚜렷하게 있구만. 난 아무것도 없는데. 오, 뭐야. 아, 몸짱이었어. 그 다음에 이걸 내리면 어? 얘가 계속 어 뭐야 단도대가 이상해졌어. 어 까마귀 여기에 정말 안 어울리게 생긴 생김새다. 일단 여기에서는 더 뭐가 안 돼요. 그리고 이건 뭐지? 여기에다가 꽂아줘. 레코드판이었네. 어? 어? 쟤도 터지겠다. 안 돼! 어? 터지니까 얘네들이 좋아해. 이 아이스크림 줘봐. 아이스크림은 못 뺐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도되고. 아, 여, 얘를? 아닌가? 여기에다가는 뭘 해야 되지? 아, 바구니를 걸어보자고. 걸린다. 그니까 여기에다 뭘 넣고? 아, 얘를 여기에다 거, 넣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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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우, 강강성. 그럼 지금 단두대는 다 올라간 상태인가? 그럼 여기에다가도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단두대 더 있네. 뭐야? 귀여워. 보이? 어? 물이! 뭐가 그렇게 즐거워 너네. 이게 웃겨? 맞아 웃겨. 나도 웃겨. 하하하.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여기는 확실하게 다 됐고 여기도 확실하게 됐고 여기.. 여기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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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뭐 있는 것 같은.. 어? 저 어디가? 너 여기 타볼래? 아! 아! 그럼 넌 여기 타볼래? 어? 오! 오케이. 그럼 넌 여기 매달려 볼래? 안 되는데? 얘는 뭘 해줘야 되지? 여기서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반응이 있어. 어! 떨어졌어. 어? 그럼 얘도 계속 매달려 있으면. 아닌데? 강한데? 굉장히 강한 친구인데? 아, 그러고 보니까 얘 그네 타고 있는 애는 내가 가만히 냅뒀었네.
오! 떨어졌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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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결국엔 저 공 들고 있는 애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어? 얘 얼굴이 밝아졌어. 자 이제 당겨봅시다. 튀어 튀어! 뭐야 왜 저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쟤! 어? 갑자기 슬로우 모션. 터지면서 촥! 뭐야! 쟤 몸통에 내 머리가 가득 들어있어! 얘가 가까이 다가가니까 애들이 터진다. 헐! 에? 팔이 떨어져 나왔어요, 입에서. 잡힌다. 잡힌다. 머리 터진다. 놓고, 탁! 잘렸다. 아직도? 오, 탈출. 와. 에, 또? 뭐야. 어? 똑같은 장소야. 에? 너는, 텔레토비의 태양? 조금 무섭게 생겼지만. 아니, 이게 뭐냐고. 아 도대체 무슨 의미야? 아 헐. 엥? 이게 뭐죠? 어? 에? 어? 마스크야? 인형 탈이네? 드디어 진정한 행복을 찾은 건가? 안 빠져? 아유 씨, 안 빠지네. 그러게 그걸 왜? 엄마야. 반대로 가자. 어, 어. 왜 칼을 그렇게 들어? 어? 많고 많은 수많은 방법 중에 왜 수많은 잡는 법 중에서 왜 그따구로 드냐고 니 그냥 살인마잖아요. 뭐야. 얘 뭐야 귀엽게. 어? 어? 뭐지? 뭐지 저 손동작이 의미가 있는 건가? 저거 내 머리잖아. 아래, 위, 옆인 거야? 아, 오케이. 칼을 줄 수 있네. 아 이게 순서대로 줘야 되네요, 칼을. 알맞은 순서대로. 이제 케이크로 변했으니까 얘가 위쪽 엥? 아 칼을 세 개를 찾아줘야 되나? 일단 맨 첫 칼은 네가 갖고
아 무슨 조로야? 칼을 세 개나? 방금 뭐였지? 어? 아 포크! 헉! 나 가만히 있었으면 찔려 죽였으려나 나를? 자 들어. 아니 아니 가자고. 어? 후추! 자! 뭐지? 쟤 왜 나 약 올려? 핫! 핫! 아이씨 내가 마우스 갖다 대면은 쟤 다시 집어넣어! 자 됐다 가까이 다가가야지 주네요. 아 마지막이 포크일려나?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케이크 됐을 때 시즈닝을 한번 착착착 해주고 이제 포크로 먹는거지. 보자고. 칼로 착 척척척. 아 완벽해요? 자 찍어! 먹었다. 와우. 어? 헐! 에? 오 마이 갓. 이게 뭐지? 어? 그릇이 떨어졌거든요? 이 그릇이 아마 너 들어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엥? 아, 배가 됐네. 타! 못 타나? 됐지? 이제 탈 수 있지? 타, 빨리. 옳지! 잘한다. 내려 한 번 더 됐어 내려 아주 그냥 딱 붙여줘야지 됐 뭐야 저거 저 어디가 저 뭐야 에? 뭐지? 호문클루스? 여기는 이 얼굴을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야? 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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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내 앞에 다른 애가 앞장을 서고 있으니까 괜찮아. 어. 그래서 가. 얜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지 혼자 머리가 커서? 그쵸, 가면 죽겠죠? 뭐야 이거! 아 얘네 혹시 가면 벗겨주려고 하는 거 아냐? 아, 아예 가까이 다가가질 못하네요. 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무조건 오른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데? 이러면 그냥 가면 벗겨지는 거 아니야?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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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가 원래 탈부착이 되는 친구였나봐, 주인공이! 엥? 뭐야 도대체? 갑자기 축구 경기가 시작된다고? 모르겠네. 어, 추진력 핫! 택도 없네. 자, 달려. 추진력.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한 번 더. 빡! 아, 야, 깨진 건 얼굴을 봐.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야하! 깨졌다. 세레모니 봐, 징그러워. 아, 중계하는 애도 짜증나, 목소리. 어, 갈 수 있다, 이제. 뭐지? 축구공이 언제 이 머리로 다시 바뀌었죠? 어, 껴졌다. 어? 다시 되살아났어! 저 타.. 어 뭐야 에? 어? 안 떨어져.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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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졌다. 어 껴줘. 어? 이 계속 길 막고 있네. 너 왜 텔레포트해? 혓바닥 잡았대. 응? 아, 귀여워. 저 눈 상태가 좀 왜 웃고 있어? 아이 실화예요? 뭘 하고 있는 거야 난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뭐 본인이 좋아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어? 빠졌다. 이거 보니까 벌브보이 생각난다. 얘 웃는 거 보니까. 벌브보이 게임 뭔지 아시죠? 오른쪽 위에 링크 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에? 에? 껌 씹고 있었어? 아 진짜 껌이 맞았네. 아니 뭔가 했다. 극한으로 불어넣기. 안 되는 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얼마나 더 불어야 돼? 어떻게 터트리지? 아, 이때 내가 한 번 더 클릭해서 터트려야 되는구나. 아, 이 조울증이에요? 왜 이래요? 위로해준다. 뭐야? 어? 벗겨줬어! 다행이다. 고마워!
어, 안 돼. 내 토끼인여. 안 된다. 안 된다. 집어야 된다. 빨리 집으라. 아이씨,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거지 같은 게임. 주는 거야? 너 착한 아이였... 아니! 동심을 이용하다니! 오! 한두 마리가 아니었어. 서로 싸운다. 세 마리다, 세 마리. 손이 몇 개야? 어? 나 놓쳤. 오. 도대체 여기는 어디야? 미친 거야? 진짜? 엥? 아, 이 공 안을 지금 보고 있는 거네요. 자, 자, 자. 너 떨어져. 성냥이네? 에? 찌르는 거 아니지? 무서워. 거기서 왜 그러고 있는 거야? 꺼졌다. 한 번 더. 그러게요. 성냥이 조금씩 타고 있네요. 아, 여기다 이렇게 한 마리씩? 어? 구워 먹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건 전혀 잔인한 게 아닙니다. 이거 얘네 코로나 균이라고 생각하세요. 코로나를 태우는 중입니다. 아, 무거워, 무거워. 그치, 얘는 백신인 거. 백신 다 죽는다! 에? 어, 심장을 가져가려니까는 숨기네요. 오 마이 갓. 주인공. 어? 뭐야? 으아. 찾았어. 두 놈이 도망갔어요. 위쪽에. 한 놈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What? 아, 저 위쪽에 있는 괴물들의 심장이 이거네. 각자의 심장을 찾아서 터트리면 되는 거구나. 자, 이것도 안에 금강구슬 한번 봅시다. 왓? 뭐지? 저기 떨어지고 나서 다시 잡을 수가 없어요. 어? 뭐야?
더 당길 수가 있었네. 이때까지 봤던 애들 다 나오네. 내 머리잖아 이거. 으아! 그 괴물의 심장이 여기 껴있어요. 계속 눌러. 더 빠르게, 더 빠르게, 터진다, 터진다. 한 놈 또 도망가겠지 위쪽에. 삐빅 고요람입니다. 유감. 모두 건강 관리는 미리미리 사전에 잘 챙겨주도록 합시다. 저렇게 다 잊어지르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이건 뭐요? 입은 안 열려요? 오! 어! Oh no! 뭘 본 거지? 너도 들어가. 한 마리밖에 못 넣었네. 계속 돌려야 되나? 계속? 이게 맞아? 아, 계속 넣어야 되네. 지금 나오는 내용물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 짓을 왜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얘 잡아보자고. 오! 잡을 수 있는 애였구나 너. 어디 가니? 너도 들어가야지. 다시 좋아하면 어떡해! 나와. 오, 토끼가 자리를 잡았어요. 토끼가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자업자득이다! 똑같이 광기야, 근데. 으아! 터진다. 마지막 심장. 아, 간다 간다. 고혈압 병 간다. 괴물들이 다 죽고 드디어 토끼가 내 손 안에. 제발 이렇게 끝내줘. 제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내줘. 제발. 깼어! 깬 거야! 뭐야? 어? 아, 저 자식 또 저러고 있네? 어? 근데 꿈속에서 장난감을 하나씩 찾고 있네. 맨 처음은 축구공이었고 지금은 토끼 인형이고 지금 또 잠들면서 또 다른 인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야, 드림캐쳐야? 모빌이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너 왜 얼굴이 갈수록 마시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처음이 제일 귀여웠는데 지금은 눈동자가 아예 없는데? 어? 이번에 찾아야 되는 거는 살아있는 강아지예요? 강아지야, 흑우야, 흑염소야. 안녕, 수고. 여긴 뭐죠? 약간 땅이 전쟁터 느낌 나는데? 뭐야? 어? 어? 아이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어떻게 못하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돌려 돌려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날씨가 안 좋아지고 있다. 어? 잠깐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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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야야 저 전기 구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 됐다. 어? 비가 내리는데 지금 살짝 지금 실루엣 보이거든요? 보이죠? 보이죠? 여러분들도 보이죠? 저 손! 손! 저 빌어먹을 놈. 잠깐 야야야 바람개비야 멈춰봐 멈춰봐. 진정 좀 해. 자식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오, 어? 한 번 더.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아! 괜찮은 거 맞아?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튀어. 이 장면은 내가 아침마다 거울 볼 때 보는 장면인데? 뭐야 이빨을 빼달라고? 뺐다. 으아악 내 앞니 가뒀다. 우리가 가뒀어. 찾았어 찾았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가져와 흑우야! 저 강아지 이름은 분명히 흑우일 거야. 어? 뭐야? 이름이 꾸디구나 꾸디. 얘는 내가 슬퍼할 때 좋아하네. 내 고통을 즐겨먹고 사는 사람인가 봐. 사는 존재인가 봐 저 괴물. 얘는 뭘까 근데? 헉? 날 계속 쳐다보는데? 사라졌어. 뭐야? 엥? 엥? 어? 놀라움. 왓? 이 강아지를 컨트롤할 순 없어요? 뭐지 방금? 어? 아 이걸 뽑아? 주... 엥?
와, 개 커. 어? 에? 이렇게 눈에 뭘 나오게 하는 걸 좋아해 제작진이. 어? 금 간다. 부러졌. 에? 오. 오.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일일이 컨트롤하는 게 미친 하울의 성 그 자체잖아. 오, 개빨라 주인공. 오, 갑자기 각성했어. 아, 평소에도 이렇게 움직이지! 뭐야, 뒤에 날라댕기는 애들도 있는데? 오오오오오오오. 이제 내가 컨트롤 안 해도 달린다. 신나는 부근과 함께. 레이스를 하는데 제가 꼴찌네요. 아, 내가 좋은 말을 고르지 못했고. 어? 안 돼! 내 자가용이! 여긴 또 뭐야? 덜렁다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극효율의 식량, 부들개지. 아, 우와, 꾸디 어디 갔어? 사라졌어! 앞에 부들개지가 흔들리는 거 보면은 내 앞에 있는 거 같긴 한. 왔다, 왔다, 왔다! What the hell? 뭐였지? 꾸디 완벽하게 놓쳤다. 안 돼. 쟤네 숨어있는데? 또 온다. 뭐 어떻게 해야 돼? 옆에 저거 올라가지게 생겼어요. 아, 그런가? 이거. 이거, 이거를 올라가라고? 어, 맞네. 어? 꼬디 잡혔다. 꼬디 때린다. 다시 올라가 봐. 어, 잡았다. 어? 끊어! 뜯어! 그렇지! 오! 이제 같은 편? 어이씨, 이 주인공이 생각보다 잔인하다니까, 얘가? 같이 이러고 있으니까 애들이 몰라요. 못 알아봐요. 근데 꾸디 쟤네들한테 잡혀있잖아. 여기서 뭐해? 어? 이 녀석은 계속 내 뒤에 있던 애. 어? 뭐야? 헐. 아, 이해가 안 되네. 이게 뭐지, 진짜? 그러니까 이게 평행 세계에 여러 내가 있는데 그거를 저 존재가 계속 나를 악몽으로 소환해서 죽이는 건가?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애가 나고?
어? 꾸디? 꾸디야 너니? 소리는 꾸디가 맞는데? 어? 꾸디다! 꾸디? 왜 안 뛰어 이제? 좀 뛰어 주인공아. 꾸디가 답답해서 짖잖아 지금. 얘는 또 뭐야? 감자밭이야? 아, 이게 가장 큰 돌이고 여기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쌓아야 되나 보다. 맞아 이거? 오, 개빡치는데. 순서대로 쌓아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 여기 얼굴이 생겼는데요? 오, 아, 그러네. 지금 보니까 이거 말고 노란색, 주황색, 흰색 이렇게 돌을 쌓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허! 무서워 얼굴. 오, oh no! 내가 무슨 존재를 깨워버린 것인가? 뭔데? 나무들이 신났어 지금. 어어어 좋아 좋아. 나도 좋아. 같이 춤춰요. 어? 오늘 식목일 나무 심는 날. 빨리 뛰어! 나도 한 그루에 나무를 심어야 돼! 식목일에 나무 안 심는 유튜버로 논란 일으키고 싶지 않아. 빨리 나무 하나만 찾아보자. 심을 수 있는 거. 안 돼! 다른 사람들이 다 심고 있어! 지구에 심을 곳이 없어지고 있어! 우리 강산 푸르게 나도 내가 뭐라는 거지. 뭐야? 헐. 어떡해. 저 건너편 세계로 넘어가져 버렸어. 왜? 뭐야 저 손. 왜? 꾸디 괜찮은 거 맞아? 왜? 이게 그 유명한 손감자 뭐시깽이. 아 오늘 감자가 실하네. 뭐 돌아가야 되나?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 가져가실래요? 이거 가져가 이거 그치! 어 나를 잡았어! 뭐 어떻게 하라고. 냄새가 나?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 아 얼굴을 어메! 이거 아니야? 어... 뭐해? 이거 다 뽑으면 되는 건가? 줄어들고 있는겨?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촉수 개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내가 매일 아침마다 코털 뽑는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
이게 코털의 모나 나는 코털이었던 거야. 자, 코털도 다 뽑았으니까 이제 넣어보자. 만족.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헐. 좋아, 나 이제 갈 수 있어? 와, 애들 다 가져간다. 빨리 점프. 옳지, 잘했어. 가자. 꾸디 찾아야 돼. 뭐지? 이 도깨비불 같은 건? 큰 바위 얼굴. 뭐? 에? 뭐야? 얘가, 얘 그림자가 지금 뭘 어쩌고 싶은 거지? 야, 얘네를 잡으려고 하면 없어지더라고. 그림자는 잡아도 괜찮긴 해. 뼈를 잡으면 부서지고 그림자는 발버둥 치네. 아, 얘네 줄 수 있구나. 아, 그래서? 아, 입을 벌리면 먹고. 오, 굉장히 좋아하네요. 존맛인가봐요. 한 마리 더 들어갑니다. 이 배가 좀 찼어요. 아, 미미. 자, 한 마리 더 집어넣으면. 배가 엄청 불렀다. 어? 머리를 보상으로. 오,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바위에 올라가봐요? 또? 또 갈아앉는다. 또 가요! 어? 이번엔 좀 다른 세계. 이번엔 머리만 있네? 징그러워. 어, 다시 붙일 수 있어. 하지만 떼주지. 떼고 얘네 눈을 집어넣어. 안되네. 엥? 엥? 눈이 더 나오진 않네요. 눈 먹을래? 어? 눈을 먹을 수 있... 엥? 팔이 아예 날라갔어. 몸통을 사은품으로? 짜잔. 뭐지?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 의미 없어. 도대체 뭘 상징하는 거야? 상징하는 거 따위 없어.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 진짜 그냥 뇌 흐르는 대로 만든 것 같아요. 뭐야 또? 어? 돌릴 수 있다. 더 빠르게 자기장 미친 듯이 발생해요.
어, 나 이거 과학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어, 막 빠르게 돌리면 막 전기장 발생하는 거. 뭐지? 찾았다. 일어나. 위로 올라. 오, 갇혔어. 철창 뜯어. 나갈 수 있어. 나왔어. 끄덕, 끄덕. 그렇군. 잘하고 있군. 야, 아까보다 좀 많이 못생겨진 것 같지 않아요? 오징어 말린 거. 잘 건조됐냐? 뜯어 먹을 때 된 거 같은데. 파닥파닥. 어, 홀리 쉣. 아직 살아 있었어. 엄청난 생명력. 뭐야? 갑자기 러닝 머신? 와, 러닝머신 위에서 저런 VR 끼고 달리면은 진짜 개쩔겠다. 살 쫙쫙 빠지겠는데? 어, 꾸디! 아, 저 자식. 어? 아! 아직 RS에게 있어. 어? 들어가졌다. 좋아. 어우, 야, 눈 근데 진짜 너무 아프다. 빨간색, 아. 좀 멀리 떨어져서 보세요, 화면. 여러분. 구멍으로 쏘고? 게임도 나무위키에 검색하면 해석 같은 거 나오려나? 나중에 꼭 봐야겠다. 아니, 이게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 이걸 어떻게 해석했을지가 난 진짜 너무 궁금하다. 전부 다 내 얼굴. 어, 어. 환해가 다가온다. 아, 아. 전기 공격. 나도 피카츄가 돼가는 건가? 어? 뒤로 당길 수 있어요. 좀 뒤로 와봐. 엥? 와, 진짜 모르겠다. 이거는 근데 진짜 뭐 지표 이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 아, 얘가 점점 차원이 다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 이거 축구공? 이거 토끼 인형? 이거 꾸디죠? 자, 돌려봅시다. 돌려 돌리판.
점점 빠르게, 점점 빠르게. 피카츄 진화. 아무것도 아님. 저 위의 존재는 나를 어쩌고 싶은 걸까? 꾸디, 제발 저 문 밖에서 들어오길. 이제 진짜 아침이 밝았어요. 오! 왔어, 꾸디! 난 무사히 악몽에서부터 벗어난 거야. 해냈다고! 그저 다 부질없는 꿈이었을 뿐이... 뭐야, 지금 모니터에 갇힌 거야? 에? 해피게임 해피엔드라고? 하, 진짜 마지막 장면이 뭐였지? 내 머리가 녹으면서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일단 제... 제가 내린 해석은요, 전혀 모르겠어요. 아니, 뭔가 좀 유추가 되는 그런 단서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일단 내가 봤을 때 주인공이 죽은 거는 확실한 것 같고. 아닌가? 죽은지 안 죽은지도 모르겠어. 아까 그 머리가 녹아있던 누워있는 시체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얘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좀 몸도 더 컸었고, 약간 내 아빠인가? 싶은 그런 느낌이었어서. 만든 이들. 어휴. 레벨 어디? 다시 한번 볼까? 다시 보니 귀여운 것 같다고? 대체 어딜 봐서? 뭐가 귀여운데? 야, 너 이게 귀여워 보이면 병원 가야 돼. 너 귀여운 걸 얼마나 안 보고 자란 거야? 그래서 결국에 저 존재는 나였던 걸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여기가 지금 배경이 뿌옇잖아. 그러니까 이게 환상인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현실은 아니야. 왜냐면은 여기서 딱 나가는 순간 이 뿌연 게 사라지고 요렇게 있잖아. 얘가 이게 현실인 건데. 아, 내가 다른 게임들은 어느 정도 내가, 아, 이게 스토리가 이런 걸지도 모르겠다 라고 예상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진짜 모르겠어. 유추도 안 돼. 그냥 주인공이 안타깝다 라는 그것만 기억에 남네요. 자, 이렇게 여차저차 해피게임을 끝내봤습니다. 난해함을 넘어서 내용이 있는 거기는 할까 싶은 그런 게임이었어요. 아, 나 이거 나중에 나무위키 한번 찾아보겠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은 한번 검색해서 봐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기괴하다는 거는 확실히 잘 표현한 게임인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 나쁜 기괴야. 좋았습니다. 해피게임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